칼라입니다. 썸네일을 보고 오셔서 아시겠지만 네, 저 쌍꺼풀 찝었습니다. 무쌍에서 이나우 라인으로 쌍꺼풀을 찝었어요. 비절개 눈매 교정으로 진행을 한 거고요. 거기에다가 리프팅까지 같이 해서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죠. 제가 수술했던 당일부터 지금까지 영상을 찍어놨으니까 같이 브이로그로 함께 보여드릴게요. 수술 당일 브이로그, 1주차, 2주차, 한 달차, 그 다음 비포 애프터 순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시간대를 클릭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약을 다 가지고 왔어요. 떨려. 이제 세안이랑 가근을 하고 9층으로 올라가야 돼요. 와 진짜 내가 대안 같아. 엄청 부었어. 눈이랑 리프팅을 했는데 목이 너무 아파요. 침을 삼킬 때마다 눈에 있는 이물감은 엄청 불편하진 않은데 뭔가 등굽이 끈 것 같아 느낌? 근데 그거 만지면 안 될 것 같아서 만질 수가 없고 목이 여기도 멍이 든 것 같아요. 아 멍 들었네. 멍이 들어서 여기가 이렇게 아프고 전체적으로 다 멀얼해요. 기는 이 정도입니다. 통증은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쫄보인데 그렇게까지 통증이 아프거나 힘들거나 그런 건 없어요. 멍이 있어서 좀 불편하다. 목 소관이 건조하다. 잠이 너무 와요. 머리가 너무 아프고. 아 진짜 완전 부담스럽다. 오늘은 1일차. 그러니까 어제 수술 한 3시인가부터 해서 끝나기로는 한 5시까지 끝난다고 했었는데 그러고 휴식을 하고 집에 갈 시간쯤이 되니까 7시더라고요. 지금 시간이 이제 6시가 곧 되는 저녁 시간이에요. 지금 그래서 거의 24시간이 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저희 붓기는 이 정도입니다. 앉아봐서 보면 쌍꺼풀이 이렇게 생겼어요. 저는 굉장히 얇게 인아웃으로 잡았기 때문에 거의 인라인에 가깝게 잡았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쌍꺼풀이 됐고요. 멍은 이 정도. 눈 붓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볼이랑 이런 목 이쪽 붓기가 장난 아니에요. 리프팅을 아큐를 했는데 아무래도 리프팅이 눈보다 훨씬 더 붓기가 좀 큰 것 같더라고요. 일단 아플 거는 이불 벌리기가 너무 힘들고 여기 목 턱 부분? 뻐근하고 당김이 있는 느낌? 그리고 웃을 때마다 여기가 좀 땡땡해가지고 딱딱하네. 입을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말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요 며칠간은 밥 먹는 게 막 입을 벌리기가 너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그냥 죽을 먹으려고 죽을 여러 개 사놨어요. 밥을 다 먹고 약을 먹을 수 있거든요. 제가 수면 마취로 했는데 쌍꺼풀 수술할 때는 잠에 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정신이 멀쩡한 상태로 이렇게 하는데 제 앞이 잘 안 보이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올려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뭔지도 모르겠고 아프진 않았는데 아무튼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났다고 했을 때로부터 갑자기 잠이 들어서 언제 잠든지도 모르고 그때부터 잠을 들고 정신 차려보니까 새로운 공간이었어요. 휴식을 하고 있는 공간. 전하리님 괜찮으시겠어요? 걸어보시겠어요? 해서 걸어봤다가 아직 못 걷겠어요. 좀 더 쉬다가 7시 좀 한 6시 뭐 30분 이쯤이었지 않았을까. 오늘은 2일차. 머리도 감고 왔어요. 몸도 씻고 밴드 풀렀다가 다시 착용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밑에 있던 솜이 있었는데 그 솜도 빼버리고 그냥 그대로 땡기미를 착용했어요. 안경을 벗으면 이렇게 생겼는데 엄청 부었습니다. 아직도 입술도 아직도 붓고 그러면서 여기 눈에 연고를 밥 먹을 때마다 계속 발라주고 있거든요. 눈이 이렇게 생겼어요. 눈을 감으면 이렇게 멍들이 있는데 멍들이 조금 옅어지고 쌍꺼풀 라인이 좀 빨갰었는데 빨간 거가 좀 많이 옅어진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5개월 차로 제가 말을 하기 전까지는 쌍꺼풀을 했다라는 사실을 진짜 아예 모르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엄청 자연스러운데 대략 한 2개월 정도부터 엄청 자연스러워서 쌍꺼풀을 했다라고 말을 해야만 알지 그러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절개가 아니라 비절개 눈매 교정이어서 더 그렇게 자연스러웠던 것도 있고 붓기가 일주일 때부터는 일상생활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수술을 금요일날 하고 나서 월요일날 출근을 했어요. 그 정도로 일상생활에는 그렇게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2주째부터는 화장도 간단하게 가능해서 회사 다니는데도 불편함을 따로 못 느꼈었어요. 한 달째부터는 붓기가 진짜 많이 빠져서 정말 많이 자연스러웠었고 두 달째부터는 진짜 쌍꺼풀을 했다라는 느낌이 아예 없을 정도로 너무 그냥 제것 같아서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 이상 모르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무쌍일 때도 좀 큰 눈이었고 제가 무쌍인 거에 굉장히 만족을 하면서 살았었던지라 솔직히 처음 쌍꺼풀 했을 때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다들 하는 소리가 6개월만 기다려봐라. 진짜 아직 붓기다. 아직 다 붓기가 빠지긴 했는데 잔 붓기가 좀 남아있을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조금 기다려봤는데 역시 지금 5개월 차로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다들 왜 6개월까지 기다려보라고 하는지를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비절개 눈매 교정은 붓기가 진짜 생각보다 엄청 빨리 빠지는데 리프팅이 생각보다 붓기가 좀 빨리 안 빠지더라고요. 생각보다 리프팅이 붓기가 꽤 오래 갔었던 편이었는데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붓기가 다 빠졌을 때는 확실히 이 턱살이랑 여기 이중턱이랑 여기 볼살들이 확실히 많이 빠져서 사람들이 오랜만에 봤을 때 너 살 빠졌어? 얼굴이 왜 이렇게 작아졌어? 이 소리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실은 저는 그 마지막 영상을 찍었을 때로부터 5kg가 쪘거든요. 5kg 이상이 쪘는데 얼굴에 있는 살들이 정리가 되니까 다들 빠진 줄 알더라고요. 확실히 얼굴형이 많이 슬림해져서 얼굴이 정말 많이 작아졌다라는 소리를 더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만족 만족. 자, 이렇게 쌍꺼풀 리프팅 후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나 아 이거는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선에서는 모두 다 알려드릴게요. 질문이 되게 많다라고 한다면 Q&A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볼 테니까 댓글로 많이 많이 문의 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